열리고요. 공항 열립니다. 이별 열차,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넥토리아 열이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에 계속. 4시간 자고 나갔습니다. 저도요. 거의 뭐 이민 수준으로 짐을 싸셔가지고. 아니 싸다 보니까 짜증나갖고 그냥 다 때려박았어. 왜? 그러니까 미리미리 싸지 그랬어. 머릿속으로 미리 쌌는데. 미리 싸야겠어 다음 주. 거긴. 잘할 수 있을까? 되는 대로 하는 거지. 걱정해서 뭐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하루 만에 광탈하면 그냥 와가지고 쉬어야 될 거야. 저 이 얘기를 한 되게 오랫동안 듣고 있어요. 매일매일. 진짜 짜증나. 쥐는 제가... 무슨 따뜻한 한마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쥐는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 역지사지가 안 되시네요. 아니, 내 쇼미더 5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했잖아. 난 똑같아, 지금.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생각하지. 일어났으면 낫구나 하고 보시지. 그러니까 아무리 걱정하고 뭐 어떻게 돼. 룰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걱정하고 그렇게 고심해서 뭐 하냐는 거.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어떡해. 지금 걱정 안 하면 나중에 지나면 걱정을 못 하는데 어떡해. 걱정은 지금만 할 수 있는데 어떡해. 그게 왜 걱정이 돼? 네? 진짜 웃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취소해. 이제 없어. 따뜻한 말 한마디 없습니다. 네, 그냥 재밌게 놀다 와. 걱정은 재밌게 노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런 말 하면 네가 재수없다고 할 수 있는데 난 너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 와, 재수없어 하지마. 지금은 그 뭐야 마피아 게임 하러 가요. 마피아 게임으로 지금 저기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아 근데 가는 건 간다고 치는데 올 때는 어떻게 오냐? 오늘 태워줘 오지. 그러니까 내가 일하니까. 당연히 와야죠. 난 이미 그렇게 생각했어. 떨어지면 거기 있을 수 있대. 어. 며칠이나 있을 수 있대. 빨리 데려 오면 되지 않을까? 싫은가 내가? 날 빨리 데려오고 싶지 않은가? 갖다 버리고 싶은가? 날 왜 뽑았지? 그니까 뽑고 난 뒤에는 왜 뽑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가 생각하기엔 왜 뽑았을 것 같아? 그냥 어쩌다 뽑혔겠지. 왜 이렇게 모든 거에 의미 부여를 해? 아니 모르는 사람이 뽑았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할 텐데 너무 아는 사람이 뽑으니까. 아니 그걸 뚜루비 혼자 뽑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걔가 대장이잖아. 피디님도 있는 건데. 승렬이가 생각하는데 초반 모습 나름 잘 어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랑 어울리면 못해. 나 사람이랑 새롭게 어울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참에 해. 그러는 무슨 막상 있으면 잘할 것 같아. 그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 진짜. 내일 백신 맞아야 돼서 걱정이야. 그러니까 왜 내가 없을 때 맞은 거야. 내가 보통 보살펴줘야 되는데 어이가 없다 정말. 내가 그래서 장한테 얘기해놨어. 월요일 혹시 승렬이 카톡에 보고 연락이 없으면 119 신고줘야 된다고. 월요일 날 일하거든. 맞은 날도 일하는 거 애반 것 같긴 하다. 팔이 아프다니까. 그냥 안 쓰는 팔, 좀 덜 드는 팔 맞아. 매스크 꼭 토할 것 같은 느낌도 난데. 그래?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와 근데 나 오늘 옷 되게 잘못 입었다. 그래? 기모드에 미친 거 아니야? 기모를 왜 입어?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나시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더워. 아니 너무 미친 거 같아. 기모를 입을 생각을 해? 지금 날씨에? 그건 아니지. 선 넘었지. 나도 후회하고 있어. 과연 곽이 거기서 오래 버티면 친구를 사귀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 내 친구도 겁나 못 사귀지. 친구도 사귀어서 나올 것 같아? 나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좋아. 도전! 나 강화도라 해가지고 우리 프로포즈하는데 괜찮은 줄 알았거든. 아니야?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 프로포즈하는 그 숙소는 강화 초입인데 여기는 강화 끝자락이죠. 많이 들어가야 되네. 나 풀 너무 많이 달리면 어떡해? 현실 자각하는 거죠. 아, 내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바뀌면은 갑자기 날 이런 거는 싫어. 성렬한테 팽당하는 거 아니야? 곽토리님은 어떤 의의를 드시고서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쌉고인물로서 조금 더 신세계에 나아가보자 이 그 거시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재미도 없다. 어떡해! 뭐 해봐. 열이님 어떻게 나오셨나요? 왜 내가 해? 아니, 나 해봐. 싫어 안 해. 해봐. 너도 재미없어. 네. 자기가 더 재미없으면서 약간 합법적인 휴가. 아 전혀 지금의 행태를 봐서는 휴가라고 생각을 1도 안 하고 계신데 무슨 휴가라고 생각을. 휴가라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 그래 그럼 처음에 휴가라고 생각하고 놀러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어쩌지 고민을 하시냐고. 고민하시고 머리 굴리시면 더 너답지 않아 보이니까 별로라고. 그래? 난
난 평소에 머리 굴리지 않는가? 네, 머리 좀 굴리고 생각도 좀 하면서 이렇게 배려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갑자기? 사람들은 알 거야. 저게 너의 모습인지 아닌지. 어? 배려? 아니야. 거기서 행동하는 그 게임을 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그게 너의 모습인지 아닌지 대충 알겠지. 어떻게? 너만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너는 만약에 그거 너한테 몰래 와서 편 먹자 그러면 어떻게? 아니 편을 먹자고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왜 먹자 그러면 어떡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먹자면 먹겠지. 난 다 먹을 거야. 그럴 수 있어. 성결이는 편 하자 하면 먹고 살려달라 하면 살려주고. 내가 수미도 오븐 나갈 때 와 요리 배우러 간다 라고 이제 가볍게 생각한 것처럼 너도 그냥 와 놀러 갔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 짐은 놀러 간다 짐이긴 해. 뭘 놀러 간다 짐이야. 저 정도 이민 간다 짐이라고. 이민 간다 짐. 아니 그래 갔는데 뭐 없으면 짜증나니까. 아니 뭔 놈이 가서 뭘 한다고 거기 안에 처박혀서 그냥 촬영만 처박혀서 그것만 하니까 하는데.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챙기는 거야. 지금 여기서 제일 큰 관점은 뭔지 알아? 이 현대 문명인이 21세기에 살면서 핸드폰 없이 지금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물론 일주일을 못 살 수도 있지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아닌 다른 엄청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왜냐면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돈만 한 진짜 한 달치 싸셨죠. 아 근데 무슨 약간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실내에 있는데 뭐 날씨를 이렇게 따대. 에어컨이 얼마나 센지 모르잖아. 그럼 자켓이나 챙기시지 뭐 크롭 다 챙기고 뭐 크롭. 응? 크롭은 내 요새 영혼의 반려자야. 이 남은 여름 동안 크롭을 열심히 입는 게 나의 목표야. 아니 그냥 추리닝 같은 거 편하게 입을 거나 입고 챙기면 되지. 그런 건 하나도 안 챙기거든요. 추리닝 바지도 있어. 저 이해할 수 없어. 며칠을 살지 모르는 하루살이로서 옷이라도 좀 예쁜 거 입고 돌아다니자. 근데 이렇게 챙겨놓고 그냥 제일 편한 것만 입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 생각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지. 이미 다 산지 뭐 풀 수도 없는 거긴 한데 막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 원래 집 살 때 생각이 많아. 칫솔은 챙겼어? 어. 치약은? 치약 안 챙겼다. 치약 구걸 다녀야겠다. 대단하죠. 그냥 웃겨나는 이 저 왕가방에 치약이 없다니. 생필품은 뭐 챙겼어? 빤스? 챙겨야 되냐? 칫솔, 뭐 화장품, 샴푸. 샴푸 챙겼어. 젠틀먼트. 챙겼어. 뭐 바디워시. 안 챙겼어. 그건 주지 않을까? 아까 바디워시 챙겼던데. 아 맞다, 조그만 거 챙겼다. 조그만 거 혹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뭘 조그만 거, 이만한 거 챙겼구나. 아 거기 되게 조그만 거 조금 남아 있어서 가서 버리고 올 거야. 아 생각이 있습니다. 뭘 생각이 있어. 그 통 갖고 와. 나 쓸 거야. 아 그래? 통이 마음에 드셨나? 아 이거 아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디워시 챙기셨으면. 아 그 씩씩이? 씩씩이는 네. 캐리어에 내가 옛날에 일회용 받아놨던 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쓰려고. 어디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있어. 나 몇 년 된 걸 수도 있어. 아, 껍데기를 뜯었는데 만지자마자 바사사사사. 그럴 수도 있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집에 있는 걸 챙기자니 너무 물이 젖어 있어서 좀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하려고 버틸라고. 1인 1실이래? 어. 한 방에 화장실 하나야? 그런 건가? 어.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수련회 같은 데 가는 거? 그러게, 나도 그런 거 같아. 그러면 공용이겠는데? 아니야, 화장실 다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다 있는데 공용이 아니고 1인 1실에 화장실이랑 욕실이 있대? 어. 왜 몇 번 물어봐 그렇다고 했어? 아니, 걱정되니까 그렇지. 왜 걱정돼? 어느 부분이 걱정돼? 어느 부분이 걱정되십니까? 하긴, 걱정할 것도 없다. 너무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나 생활적인 부분이 불편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을 뿐이야. 아 내가 가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짐을 싼 거라니까. 그거에 도움되는 짐은 커피머신밖에 없어. 근데 컵 안 챙겼잖아. 어? 아씨 옆에 있던 거 안 챙겼어? 네가 안 챙겼잖아. 개멍청이 씨 가다가 쓰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가자 가자 또 사. 그냥 미니 먹어. 그러게. 근데 미니 아직 있을까? 미니 먹으면 딱인데. 그럼 밥은 어떻게 먹지?
나간 거 줄걸? 해놓은 게 아니라 도시락을? 아니 그냥 차려줄걸? 밥차 같은 거 있나 하면? 1박 2일이나 막 그런 거 보면 막 밥차 이모님 막 나와요. 그러게요? 헐,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신기하겠다. 밥차에서 먹으면 자랑을 할게. 야, 밥차에서 안 먹었어. 밥차에서 먹었냐? 안 먹고서 먹었다가 쇼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 와, 내 증거가 없잖아. 그러네, 사진도 못 찍고 나를 못 믿는다. 아니, 마피아로 가가지고 줄 하나 배워보자고 해가지고 내 새로운 능력이 눈떠서 온 거 아니야? 손미래보다 내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유튜브 잘 안 봐서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지 말고. 아, 제가 문진이어서요. 찌질 테크타. 그래, 문진이지. 과연 과근 평정심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꺼낼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과근 딱 왜 이걸 하다 말아? 아니 너는 되게 억울하거나 흥분을 하거나 주장하려고 할 때는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걱정이야. 그냥 조곤조곤 그냥 네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매우 논리적인 사람인데 흥분을 함과 동시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아니야, 근데 다 또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안 그럴 수 있어. 앞 가릴 땐 또 안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려. 근데 나보다 네가 낯을 덜 가려. 너는 너보다 어리면 말 쉽게 놓잖아. 아, 그렇게 꼴 같은 사람을 만든다고요? 아, 근데 나는 그거야. 너는 첫인상이 호감인데 난 첫인상이 그 호감이잖아. 아, 내 첫인상이 호감이야? 어.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싹싹하게 말을 잘 붙이잖아. 그런가? 응. 그리고 네가 직업적인 그것도 있고.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내 공간에서는 되게 살가운데 내 공간이 아닌 데서는 낯을 엄청 많이 가리면서 벽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 자신이. 그것 좀 웃기긴 하더라. 왜 웃겨? 네? 아니 그냥 내가 신기했어. 신기해서 난 웃길 수도 있지 왜. 밖에서 사람을 그렇게 대해본 적이 나는 많이 없으니까. 그래? 네가 되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 난 나보다 네가 더 잘한다 생각해. 그래? 뭐 행사 같은 데 가도 네가 더 잘하잖아. 막말로 옛날에 답회 같은 데 가면 나는 막 안녕하세요 네 이러고 가는데 너는 막 좋아 웃긴냐 막 이런 거 하잖아. 마피아를 할 땐 자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줘. 알았어. 막 말 끊고 네가 막 말을 하지 말고 좀 들어주고 그러고 얘기해. 사기의 비번은 경청이야. 아, 그치? 국민들 사기 좀 치지. 그럼 너 마피아지? 이런 걸 어필 안 하는 편이 유리하지 않냐? 나는 어필하는 편이어서 뭐 예전에 하는 거 봐서 알겠지만 난 혼돈을 주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 리스키에 너무. 너의 방식이? 어. 여러 명이면 몰이당해가지고 이렇게 의심받기 딱 좋거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나댈까 이런. 뭐 역할이 다 있다 치면은 와 진짜 마피아 아니면 경찰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가 있는 거지. 그럴 때 보통 마피아야 경찰이야? 둘 다 아니야? 난 뭐가 돼도 마피아 아니면 경찰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 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 아니면 아예 혼선을 줘. 아, 저 진짜 시민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갑자기 너가 아, 사실 저는 과학자예요. 그랬다가 괜히 무슨 개소리야. 나는 항상 그렇게 혼선을 줬을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허점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 나를 의심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그걸 파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사기를 치려면. 그게 안 되면 혼선을 주는 행위 자체가 너무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 그래서 네가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 좀 낚아봐야겠다 싶을 땐 예전에 내가 장누나 막 몰아치는 것처럼 몰아쳐. 말로 뚜디 패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띡 던진 말에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는 그 말이 포인트를 잘 잡아. 그런 식으로 말 실수를 하더라, 지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뭐 많이 썼던 게 아 개똥이씨 이거 뭐 마피아네. 아 진짜 심해. 아니야 개똥이씨 내가 볼 땐 마피아인데 개똥이씨가 근데 마피아든 아니든 일단 개똥이씨 우리가 지금 분명 게임 끝나. 왜 끝나요? 개똥이씨가 뭐 이러니까. 아니 그건 그런데 하면서 이제 근데 그건 그런데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는 그런 포인트죠. 입버릇처럼 자기가 잘못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걸 노려야 되겠지.
아까 하던 거 맞아야겠다. 토리님은 그러면 우승이 목적이신가요? 상금이 목적이신가요? 상금이 목적입니다. 그게 우승이 목적 아닌가요? 상금 없는 우승 따위 우승이 아니죠. 아, 그렇다면 그 상금을 타신다면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그것은 제 유튜브 채널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지. 그때 딱 감성팔이 딱 해줘야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한번 한적 없었고 야이야이야.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육냥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육냥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을 유지해야 해요. 그래, 너 써먹을게. 아, 그리고 나 백신 맞고 어차피 너네 집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 애들 내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이나 하나 찍을까 생각해. 그래. 고양이 아범의 하루. 여자친구 없는 여자친구네 집. 너무 좋은. 여자친구 없고 고양이만 있어서 너무 좋은. 내 걱정이 신경 쓰이는 것들을 막 청소하려 들고 할 텐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되게 화가 나고 힘들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 그래, 청소 하나도 안 하고. 말하지 않았어. 가자마자 버피 테스트 같은 기압 오지게 줘가지고 화장 다 흘러내렸으면 좋겠다. 가짜 사나요? 알고 보니 가짜 사나요. 놀러 왔어! 아니다! 잘한다. 아무 좀 잘 놀다 와. 네. 걱정 좀 그만하고. 이따가 사진을 인화해서 들고 가. 그래? 무슨 사진일까? 모르겠어? 그런 거 사진 아니야? 맞아. 또 있어. 애들 사진 좀 다시 봐주세요. 맞아. 역시우리는 열통한다. 토리님 차량이거든요. 이거 자가진단 키트 해야 돼가지고 11시에 쉴수 들어가거든요. 그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나오지 말아주세요. 네. 그걸 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으악. 해봤어? 난 가서 했잖아. 아, 너 가서 했어? 응. 그거를 여기에다가 인지를 하면 될걸? 연봉을 콧구녕에 넣고 1.5cm 넣고 10회 이상 문질럽니다. 왼쪽 코 10번, 오른쪽 코 10번 다 했어? 눈물이 날 것 같아. 제가 얼마나 살아남을지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해줘. 안녕.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